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요, 분갈이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깔망부터 핀셋, 지주대, 또 원의 가위, 원의 매트와 돌림판까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의 매트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다육 생활을 시작할 때는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그 위에서 분갈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문지를 두 겹, 세 겹으로 깔아놓고 해도 꼭 분갈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문지가 뜯어져가지고 바닥에 흙이 난리가 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또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원의 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이 원의 매트는 5,000원이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1m입니다. 100cm, 100cm가 되는 정사각형이고요. 네 귀퉁이마다 이렇게 똑딱이가 있습니다. 이 똑딱이를 이렇게 서로 똑딱하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돌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똑딱하고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각이 잡혔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내 앞에다가 놓고 요 안에 이제 화분을 놓고 흙을 담으시면 흙이 밖으로 튀어나갈 일이 없겠죠.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서 이제 좀 멀리까지도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면 흙이 튀고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무려 1m라고 했잖아요. 흙이 절대 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우리 시골에 보시면 가을에 고추 말리고 하는 덕석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어떤 재질인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마감 처리도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보관을 하실 때는 다시 똑딱이를 이렇게 해체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진짜 장바구니만 해지거든요. 어디 틈 사이에 넣어두셨다가 다음에 또 분갈이 하실 때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물레입니다. 요거 물레 아시죠? 그 유튜버님들 분갈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 물레 위에다가 화분 올려놓고 화분을 돌려가면서 흙을 담으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아주 베어링이 좋은 걸 사용했나봐요. 플라스틱의 단점은 이제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고 좀 더러워지면 물로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요거는 제가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산세베리아 토분인데요. 이제 요거보다 더 큰 화분, 대형 화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화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햇빛 방향을 바꿔주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런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햇볕을 골고루 보게 해주실 수 있답니다. 캠핑장 같은 데 가보시면 요런 물레 위에 화분을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요 갈퀴 핀셋도 인기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보다 보면 진짜 저만 빼고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요 갈퀴 핀셋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거는 갈퀴 직선 핀셋입니다. 끝이 일자로 되어 있죠. 한쪽은 이렇게 핀셋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한쪽은 갈퀴 모양이어서 분갈이 하실 때 이제 뿌리를 긁어내실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요런 상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포크 있잖아요. 포크를 이렇게 끝을 구부려 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진짜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뿌리를 긁어내시다가 하엽되실 때 또 바로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고 정말 뿌리 정리할 때 요거 하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끝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갈퀴 직선 핀셋 10,000원이고요. 요거는 또 끝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가격은 똑같고요. 요거는 갈퀴 주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서 마감틀을 살살살 눌러주시는 요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흙을 쑥쑥이 할 때 이렇게 쑥쑥쑥쑥 해주시면 이제 흙이 들어간답니다. 요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많이 쓸 것 같네요. 다음은 없어서는 안 될 요 뿡뿡이. 뿡뿡이가 이렇게 또 보라색이 있네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빨간색도 있었고 또 까만색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라색. 오, 좋다, 좋아, 좋아. 와, 바람 진짜 세요. 이제 처음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 요거 좋아 보인다 라고 다들 느끼셔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 2,000원짜리를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용하실 때는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는 이 6,000원짜리 이 뿡뿡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힘이 달라요. 이게 이 실리콘 고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면 빠져나왔다가 주먹을 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차올라야지 우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 저렴한 제품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바람이 빨리 안 찹니다. 이 내부에 공기가 빨리빨리 안 차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불어주는 게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이런 뿡뿡이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조금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원회용 이런 뿡뿡이를 구매를 하시면 정말 두고두고 몇 년은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아, 그래 이거지. 와, 이거 진짜 제가 딱 필요했던 건데. 이거 뭔지 아시죠? 분갈이 흙 재사용하실 때 여기 부어가지고 막 흔들면 여기 이제 굵은 입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그 마사가 주로 남잖아요. 그 마사를 재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요거 시골집에서 진짜 필요했거든요. 요 위에다 흙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주시면 상토 같은 그런 가는 입자들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이 위에는 이제 굵은 마사나 휴가토, 경석 그런 것들만 남는답니다. 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베란다에서 온습도계 한두 개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지금 두 개의 온습도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습도계는 어느 위치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온도 습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 좁은 베란다, 한 평이 안 되는 베란다 안에서도요, 바닥층에 있는 온습도계와 천장층에 있는 온습도계가 온도 습도가 다르게 측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습도계는 베란다 곳곳에 여기저기 비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건전지까지 옵니다. 굳이 건전지를 사러 나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서까지 있네요. 건전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커버를 닫아주시고 방금 소리가 들어왔죠. 오, 요 시계는 다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계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간 설정에 여기 현재 상태에서 모두 버튼을 누르고 뭐 어떻게 하라 되어 있죠. 못에 걸 수 있도록 구멍이 있지만 요렇게 다리를 빼내시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될 수 있게 다리가 나옵니다. 다음은 두 종류의 물뿌리개입니다. 요렇게 생긴 투명한 물뿌리개,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소에 가서 소스병 많이 사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요렇게 뭐 굳이 살 필요가 있냐 하시는데 요렇게 끝이 휘어져 있다는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안쪽에 보시면 요런 빨대가, 아주 단단한 빨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풀었다가 눌렀다가 풀었다가 하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물들이 요 압력 조절로 인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끝이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시면 되고요. 끝에가 일자였다고 하면 우리가 요렇게 기울여가지고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절반 이하로 남아있을 때는 물이 앞쪽으로 요렇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빨대가 요 끝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도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도 이렇게 물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이 끝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물뿌리개 하나에서도 굉장히 다육생활의 질이 높아진답니다. 자, 요런 물뿌리개, 요거는 500ml고요. 자, 다음은 컬러 물뿌리개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외관부터 얘는 좀 똥똥이고 얘는 좀 슬림하죠. 컬러 물뿌리개도 끝이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져 있고요. 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달려 있습니다. 물을 줄 때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근데 안쪽에 이렇게 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이는 방향 쪽으로 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고여있는 물까지도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물병입니다. 뭐 목초액이나 뭐 다육경 같은 거 희석해가지고 조금 소량으로 골고루 뿌려주고 싶으실 때 고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이름표입니다. 색상이 다소 쨍한 칼라 별 이름표와 칼라 달 이름표도 있고요. 이렇게 한 봉지에 약 250개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파스텔 이름표인데요. 이렇게 파스텔 이름표도 달 모양과 별 모양이 있습니다. 요 투명 이름표도 있습니다. 저도 요런 이름표들을 이제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 서랍에 보시면 있어요. 똑같은 게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표고요. 연핑크, 찐핑크 있고요. 요 하늘색, 그리고 민트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파스텔 이름표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 컬러 색상은 요것도 제가 요 초보 때부터 사용하는 건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요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에 들어있는 요 칼라 달 이름표, 별 이름표도 있고요. 요 투명 별 이름표는 예쁘긴 한데 이 이름표가 투명하기 때문에 요 앞뒤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쪽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요런 이름표가 좀 튀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투명한 이름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너무 깔끔해요. 이제 식물보다 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갈이에 필요한 각종 삽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셨죠. 요거는 병삽이라고 하고요. 요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좁삽. 입이 좁은 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콩분이나 미니분 또는 롱분 분갈이 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은 그런 삽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흙이 들어가고요. 입구가 좁은 그런 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흙삽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요거 2,000원이고요. 요거를 이제 뭐 분갈이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지만 흙을 배합하실 때 큰 대야에서 우리가 흙을 배합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계량을 하실 때 뭐 펄라이트 하나, 뭐 코코피트 하나 뭐 그렇게 담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주대입니다. 요거 많이 낯이 익으시죠? 저도 요거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산적고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요 대나무 지주대 요거 하나에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5,000원이고요. 다음은 조금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플라스틱 지주대 요게 약 50개가 한 봉지거든요. 이렇게 색상이 다양합니다.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들어있고요. 길이는 한 16c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하나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끝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자, 요 정도 탄성이 있고요. 이게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주대입니다. 요게 이름이 오메가 지주대입니다. 왜 오메가인 줄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오메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지주대라고 하는가 봅니다. 자, 요거를 받으시면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주대가 1호가 있고 2호가 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요게 1호입니다. 1호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2호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요게 2호입니다. 2호는 거의 30cm에 가까워요. 요게 27cm고요. 요거는 1호, 좀 작은 사이즈 17cm입니다. 자, 끝에 이렇게 뾰족한 화살촉처럼 생긴 애를 조립을 해주시고요. 요 위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주시면 요게 지주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안에 이렇게 부품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요렇게 조립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큰 사이즈도 조립 방법은 똑같습니다. 17cm와 27cm 두 가지가 있고요. 요 17cm짜리는 25개가 들어있고 27cm짜리는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 동일하고요. 5,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털 달린 애들입니다. 빗자루와 붓이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테이블이나 자리를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미니 빗자루 세트입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 붓을 어디에 쓰냐면요. 큰 붓과 작은 붓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육이 입장과 뭐 화분, 코사지가 달린 화분들은 그렇게 흙이 잘 들어가요. 그 코사지 사이로. 그러면 그 코사지를 이렇게 털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 작은 걸 어디에 사용하냐면 다육이를 분갈이 하다 보면 목대를 적심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목대가 적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루통가루나 마데카솔 가루를 발라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작은 붓으로 가루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적심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브러쉬도 베란다에서 다 필요하답니다. 자, 다음은 미니삽 2종과 쪼꼬미 3종입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 가지고 나왔네. 진짜 삽같이 생겼죠. 좀 입구가 좁은 미니분이나 콩분들은 요런 쇼벨로
이렇게 막 마감표를 얹어주다 보면 이런 입장들에 흙먼지가 좀 많이 묻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얹어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쑥쑥이를 하셔도 되고요. 뾰족한 삽도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막 휘어지는 그런 재질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밥숟가락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아주 내구성이 좋은 스틸을 사용한 것 같아요. 아, 이게 304네요. 스텐 304. 다음은 요 쪼꼬미 3종. 요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3개에 2,500원 밖에 안 합니다. 삽과 갈퀴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쑥쑥이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큰아분들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쑥쑥쑥쑥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뭔가를 퍼서 담기에는 너무 평평합니다. 삽이 좀 평평해서 뭔가 이렇게 담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한가 봐요. 새로운 발견이네요. 요 귀여운 미니삽 2종은 2개에 5,000원이고요. 요 쪼꼬미 3종은 2,500원입니다. 다음은 가위가 두 가지인데요. 조금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거는 미세 가위라고 해서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약 20cm 정도 되는 그런 가위이고요. 다육 전용 가위라고 해서 요거는 5,000원. 요거는 사이즈가 1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사이즈의 깔망인데요. 요게 가위 안녕 깔망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사출이 되어서 나온 플라스틱 성형 사출물이고요. 자, 우리가 보통 요런 큼지막한 화면에 다 보이지도 않네요. 요런 플라스틱 깔망 요런 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요런 거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위질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가위질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큰 사이즈의 깔망이 필요할 때는 또 이제 또 새로 잘라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요런 각종 깔망들 사이즈별로 다 판매를 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미니 사이즈의 2.5 사이즈의 깔망부터요. 이렇게 3.5 사이즈, 또 4.5 사이즈, 5.5 사이즈, 6.5 사이즈, 7.5 사이즈의 요런 대왕 깔망까지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깔망은 무조건 한 봉지에 3,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수량 차이가 나겠죠. 요 2.5 사이즈의 미니 깔망은 약 100개가 들어있고요. 3.5도 100개, 4.5도 100개, 5.5부터는 수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5.5는 70개, 6.5는 60개, 또 7.5는 50개. 요런 플라스틱 깔망은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해 놓으시면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육 생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핀셋입니다. 핀셋도 이렇게 작은 핀셋부터 시작해서 큰 30cm에 육박하는 요런 큰 핀셋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유용한 꺾어진 핀셋, 요 총포형 핀셋도 있고요. 또 하엽 정리할 때 꼭 필요해요. 이 에디슨 핀셋, 저 베란다 여기저기 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진짜 제가 요거 없으면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핀셋이에요. 제가 베란다에서 미니분 콩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16cm짜리 핀셋이고요. 그 다음에 2cm가 커집니다. 요 18cm 핀셋 요것도 미니분 사용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20cm입니다. 그래서 20cm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각각 6,000원입니다. 그리고 좀 크나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핀셋도 커야겠죠. 25cm는 7,000원, 30cm는 8,000원. 아주 큽니다. 30cm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0cm 자 사용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는 핀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 분갈이 핀셋입니다. 일자로 된 핀셋보다는 이렇게 꺾어진 핀셋이 꽂아 심을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게 괜히 분갈이 핀셋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너무 좋아요. 요것도 제가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셋이고요. 자, 요거는 에디슨 핀셋. 제가 없으면 찾으러 다닌다는 그 핀셋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인데요. 나머지 핀셋들은 이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제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각종 핀셋도 행복한 꽃그릇에 문의해 보시고요. 다음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겸자입니다. 두 개의 실제로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겸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니붐 콩붐만 사용한다고 해도 요 겸자는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를 다 사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제일 그래도 많이 사용하지만 확실히 조금 더 큰 사이즈가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멀리 있는 다육이들 굳이 화분을 들어서 빼지 않고서도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 제품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제품이고요. 이렇게 무슨 QR코드 같은 것도 있고 넘버도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고급진 그런 겸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낚시점이나 뭐 약국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포셉 가위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걸쇠가 있어가지고 하엽 정리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이제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께서 걸쇠를 없애버린 겸자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다육맘님들 조금이나마 다육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발한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유명 유튜버님들께서도 이 걸쇠가 없는 겸자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 걸쇠 없는 겸자 어디서 살 수 있냐 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요 겸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합니다. 다음은 분갈이 장갑입니다. 이게 10켤레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것도 진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장갑 너무 좋아.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베란다에 늘 두고 사용하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오 좋아 보인다. 이거 국산 제품이네요. 우리가 흔히 요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요런 라텍스 장갑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제 분갈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요거 몇 번 사용하다가 찢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손에 잡히는 요런 거 요렇게 아무거나 끼고 사용하다 보니까 막 짝짝이로 요렇게 막 분갈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요거 재질이 진짜 좋아요. 요게 원래 미용 장갑이라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게 이렇게 탄성도 좋고요. 요거는 거의 무슨 풍선처럼 이렇게 얇은데 요거는 진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처럼 아주 두껍습니다. 요거 진짜 질기고요. 여기가 이렇게 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물건 같은 거 잡으시면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화분 잡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원사이즈 M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껴볼까요? M이 제가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 손 사이즈가 커 보인다고 손 크시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손목 주름에서부터 재어보면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한 19cm가 조금 못 되네요. 그리고 손바닥, 이 엄지를 제외한 여기 손바닥만 재어보면 한 9cm 정도 되거든요. 제가 꼈을 때 오 딱이다 딱이다. 저도 잘 맞습니다. 요거 굉장히 질겨가지고 오래 쓸 것 같습니다. 요 깔깔이 요 구비하세요. 오 좋은데? 마지막 다육이 고정핀하고요. 요 뿌리 불리기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요 다육이 고정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약 100개가 한 봉지입니다. 요 빨간색 아주 눈에 띄는 정열적인 빨간색이죠. 요 안에 보시면 총 두 가지 타입의 고정핀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고정핀이 하나 있고요. 또 요렇게 칠자처럼 되어있는 요런 고정핀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미니붐 사용하시는 분들 아주 좋고요. 자꾸 옆으로 쓰러지는 애들 있죠. 요거는 물론 다육이는 아니지만 요렇게 쓰러지는 애들 요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섰죠? 자 얘도 누워있죠? 얘도 갖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요렇게 지주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뿌리 불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은 5,000원이고요. 사이즈가 26cm가 나옵니다. 무슨 공구같이 생겼죠. 드라이버같이 생겼는데 끝이 요렇게 약간 U자형으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화분에서 빼낼 때 요거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육이를 빼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흙이 좀 딱딱해서 잘 안 빠질 때는 요걸로 식물 주위를 이렇게 콕콕콕콕 쑤셔가지고 흙을 좀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파내시면 됩니다. 요 다육이 고정핀과 요 뿌리 분리기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도착한 분갈이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분갈이 용품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갈이철이 아니어도 항상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이런 에어브로우도, 겸자도, 꼬리 불리기도 그렇고요.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깔망도 우리가 베란다에 상시 구비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입니다. 화분들 구매하면서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부족한 금액들은 이런 원의 부자재들 구매하셔가지고 무료 배송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요 물뿌리개 요거 진짜 좋아요. 이런 것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